네, 안녕하십니까. 깨만한 소드입니다. 자, 12월 1일이죠. 12월 1일에 드디어 타이탄폴 온라인이 등장을 했습니다. 보신 바와 같이 넥슨에 등장을 했고요.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사전 모집 중 하면서 이렇게 타이탄폴 온라인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솔직히 온라인의 모습보다는 타이탄폴 1이나 2에 훨씬 가까운 모습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더 볼까요? 사전 모집 기간 아틀라스 피규어를 드립니다. 콜렉터즈 에디션 아틀라스 타이탄 스태츄 이런 식으로 준다네요. 사전 모집 종료까지 9일 거의 한 10일 정도 가까이 남았다고 합니다. PC방 좌석제 그러니까 특정 좌석에만 타이탄폴 온라인이 깔려 있고 그러니까 지정된 PC방에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테스트 스탠더는 그러니까 테스트 캘린더는 모집 기간, 발표, 특시점총 조정 기간, 운영 기간, 프론티어 테스트 기간 이런 식으로 있답니다. 게임에 대해서 뭔가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게임 소개. 일렉트로닉 아츠 EA와 리스 엔터테인먼트에서 개발한 타이탄폴 온라인의 버전으로 프론티어라고 하는 배경으로 솔직히 요즘에 그 EA랑 되게 넥슨이 많이 친하잖아요. 피파3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번에 나오는 엣지 니드 포 스피드 엣지도 그렇고 이번에 타이탄폴까지 가져오는 걸 보면은 잘하면은 배틀필드 온라인도 넥슨이 가져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애초에 타이탄폴 온라인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근데 온라인 그러니까 리스폰 엔터테인먼트가 어떻게까지 지원을 해줄지는 관건인 것 같고 넥슨이 그걸 또 어떻게 타이탄폴스럽게 게임을 나타낼 건지도 되게 궁금하고요. 타이탄도 알아가기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제가 타이탄폴을 하질 않아서 타이탄폴을 해보질 못해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영상도 있네요. 와 대박이다. 제가 궁금한 거는 그러니까 이게 과연 먹힐까? 양키 센스가 한국 사람들한테도 먹힐까? 진짜 제가 로우 브레이커즈 관련해서 말을 할 때도 되게 걱정이 많았던 게 그러니까 로우 브레이커에서 추구하는 그런 양키 센스가 한국에 먹힐까가 관건인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물론 사람들이 궁금해서 올 것 같긴 해요. 궁금해서 PC방에서 찾아서 야 그 친구 야 그 뭐 외국의 게임인데 뭐 한국에서 온라인 나왔대 하면서 막 같이 친구랑 같이 유료 아니라고 하면서 막 무료라고 하면서 막 친구랑 같이 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현재 오버워치를 뛰어넘어서 e스포츠를 가져올 수 있을지가 관건인 것 같고 그러니까 솔직하게 그러니까 뭐랄까 넥슨이 추구하는 새로운 방식의 FPS를 원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현재 IP 검증된 IP를 가져와서 이렇게 온라인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에게 대중들에게 좀 더 찾아 그러니까 좀 더 찾기 쉽게 다가기 쉽게 만드는 거는 그러니까 뭐랄까요 아직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게임을 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나서서 도와주겠다라는 것도 크긴 하지만 근데 결국에는 안정성이라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그 안정성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게까지 막 하진 않겠다 막 그렇게까지 내가 실험적으로 돈을 투자해가지고까지 만들지 않겠다라는 건데 일단은 계속해서 보고 있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UI 같은 부분에서는 로브레이커 버전보단 훨씬 더 좋아 보여요. 근데 정말로
장난 아니고. 사람들이 되게 걱정할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뭐 로봇 한 파츠마다 뭐 아이템 넣어가지고 유료 스킨 넣어가지고 능력치 업그레이드 할거 아니냐 막 그런 식으로 할것 같긴 한데 아,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 그래도 저는 그니까 전 이렇게라도 타이탄폴을 접할 수 있으니까 저는 좋은 생각, 저는 좋죠. 저는 타이탄폴 1이랑 2랑 둘 다 안 해본 유저로서 플레이를 한다는 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솔직히 약간의 계단 현상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래픽이 그러니까 그렇게 좋은 그래픽은 아닌 것 같아요. 확실히 뭔가 낮춘 것 같긴 해요. 느낌이.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2라기보다는 아마 1에 가까운 것 같긴 해요. 솔직히 제가 2에서는 뭔가 뭐 검도 나오고 뭐도 봤는데 2에서 나오는 무기는 별로 안 나오는 것 같고. 뭐지? 같은 영상인데? 쉴드코어 차지 캐논. 자, 이렇게 타이탄도 봤습니다. 모드를 보겠습니다. 모드는 아마 그러니까 모드도 똑같이 아마 타이탄폴 1에서 가져오는 것 같습니다. 튜토리얼, 팀데스, 폭파, 최후의 타이탄.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그러니까 기존의 타이탄폴 커뮤니티에서 타이탄폴 온라인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에 관해서 되게 좀 얘기가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보다는 타이탄폴을 좀 오래 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좀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안 해본 입장으로서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기본적인 모드는 다 있는 것 같아요. 설치 벌써 권장 사용도 나왔네요. 확실히 이 부분은 그러니까 온라인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그러니까 맞춰주는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아마 빨랐지 않았나. 그리고 게다가 타이탄폴 온라인은 이번 지스타 때 등장한 게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로브레커즈도 원래는 등장할 게임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넥슨 아메리카에서 배급을 하고 보스키에서 제작을 했는데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전혀 생각도 못했죠. 로브레커즈는 애초에 스팀에서 나온다고 못을 박았으니까요. 근데 타이탄폴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그러니까 타이탄폴 온라인은 두 가지 설이 있었어요. 처음에 지금 다들 알고 계시는 게 모바일 게임이다. 그러니까 넥슨 아메리카에서 제작하는 타이탄폴 모바일 게임이다 라고 하셨는데 정말로 이렇게 12월 1일에 진짜 뜬금없이 그냥 홈페이지도 잘 만들었어. 그리고 최고 사양 그러니까 최저 사양까지 있어. 사양까지 다 표기가 되어 있어. 그러니까 되게 좀 벙찌죠. 넥슨 GT네요 역시. 성함 및 탑승 이것도 봅시다. 이것도 잘 만들었네요. 내가 보기에는 원의 느낌을 좀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몇몇 사람들만 PC로 플레이를 할 수 있을 법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 어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솔직히 그러니까 이번에 PC방에서도 오버워치 사양 때문에 그걸 맞추려고 업그레이드를 하신 분이 되게 많거든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롤이 1위를 먹고 있었기 때문에 롤에 맞춰가지고 PC를 사는 반면에 이제는 오버워치에 맞추게 됐죠. 그래서 그러니까 과연 타이탄폴이 그렇게 솔직히 말하면 타이탄폴이 훨씬 더 그래픽이 좋은 거잖아요.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확실히 그러니까 좋아하실 것 같긴 해요. 근데 제가 보기로서는 타이탄폴의 느낌을 좀 많이 살리는데 타이탄폴의 느낌을 많이 살린 것 같아가지고 기존에 타이탄폴을 하셨던 분들이라면 되게 좋아하실 것 같긴 해요. 근데 느낌상 왠지 모르게 워페이스 꼴 날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워페이스 느낌 나기도 하고 이게 참 타이탄폴 온라인 큼직큼직하게 써져있네요. 플레이어 그니까 진짜 중요한 거는 넥슨이 좀 알려야 하는 게 그니까 게임의 컨텐츠는 리스폰 엔터테인먼트가 지원을 한다, 넥슨은 그니까 관여하는 게 없다 라고 확실하게 못을 박아둬야지만 사람들이 안심하고 게임을 할 것 같고, 그리고 일단 현재로서는 넥슨이라는 거에 못이 박혀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별로 믿지를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다는 게 그러니까 신뢰, 그러니까 뭐 스킨 뽑기, 타이탄 뽑기라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스킨에 능력치 붙고 총기 스킨에 능력치 붙고 이런 식으로 네 그럴 것 같네요. 저는 재미는 있어 보이는데 중요한 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솔직히 이번에 나오는 게 아이언 피망의 아이언 사이트랑 넥슨의 로브레이커즈랑 그리고 타이탄폴 온라인인데 일단 확실한 거는 아이언 사이트는 망한 것 같아요. 솔직히 생각을 해봐요. 로브레이커즈는 보스키가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기어워를 만드신 분들이에요. 기어워를 리스폰 엔터테인먼트는 콜 오브 듀티 인피니티 워드에서 초기 개발자들이 나와서 자체적으로 타이탄폴을 만드신 분들이 타이탄폴 온라인을 개입해서 그러니까 온라인에 맞게끔 만들어주신 거죠. 그러니까 생각을 한다면 카스 온라인이랑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카스가 솔직히 지금의 카스는 그 오펜시브인데 온라인을 내줬을 때가 아마 소스가 나왔을 때 아마 온라인이 나왔을 거예요. 솔직히 온라인은 .6을 배경으로 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카스 온라인 2도 그 소스 엔진으로 하고 있고요. 솔직히 소스도 그러니까 온라인 2도 그러니까 이렇게 나왔을 때는 당연히 밸브에서 오펜시브를 만들고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온라인 2를 해주겠다라고 한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타이탄폴 온라인도 타이탄폴 2가 아니라 타이탄폴 1일 것이다가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안 해봐서 잘 모르겠네요. 네. 초보자 가이드는 여기까지고. 오늘이 근데 솔직히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뷰가 2700뷰 밖에 안 돼요. 최소 뷰가 900인데 거의 한 그러니까 오늘 하루에 100명 왔다 갔다 라고 뭐 하나 100명 왔다 갔다 했다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네요. 100명 정도 매거진 세 가지 방법 신청은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발판 피규어 나쁘진 않은 것 같네요. 이벤트 봅시다. 아까 전에 봤던 거죠? 네. 다시 되도록 할게요. 테스터 게시판, UCC 게시판, 개인 랭킹, 티어 갤러리, 온라인 이렇게가 있네요. 슬래지 근데 되게 향수를 불러일으키긴 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의 로봇 FPS 게임이라 한다면은 거의 다 메탈레이지나 엑스스틸
XT를 생각하실 분들이 많은데, 근데 타이탄폴은 좀 그거랑 많이 다르죠. 스킨을 입으니까 좀 별로 안 예쁜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스킨보다는 다운로드 받을 수 있나? 로그인 후 이렇게 나왔습니다, 사양까지. 그니까 준비는 다 되는 것 같은데, 준비는 다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이거는 비교를 해야 될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하시는 분이 있다면 비교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근데, 그니까 제가 좀 우려를 하는 거는 과연 이게, 그니까 끝까지 서비스를 할수 있을까? 끝까지 지원을 받아가, 넥슨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업데이트를 해줄 수 있을까? 그니까 좀. 그니까 물론, 당연히, 일단은, 그니까, 유료 게임이니까요, 하겠죠, 사람들이. 궁금하니까. 근데 PC방에 얼만큼 사람들이 이 게임을 할 거고, 이것에 대해서 이게 얼마나 열광을 할 것인가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만약에 오버워치가 없었던 상황에서 이렇게 먼저 나왔었더라면 훨씬 더 좋았을 법 좋았을 법 했다 정도. 그러니까 피파 같은 경우에는, 피파는 되게 좀 뭐랄까, 되게 좀 희귀한 거잖아요. 희귀한 거잖아요, 피파 같은 경우에는. 축구 게임이니까요. 솔직히 요즘에 축구 게임을 했던 게 프리스타일 풋볼 말고는 뭐 없었으니까. 그렇다고 쳐도 타이탄폴 온라인은 도대체 뭐야? 네, 그렇습니다.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네. 아직 살짝 좀 홈페이지가 좀 엉성하긴 하네요. 리스폰, EA. 확실히 EA가 넥슨을 좋아하긴 하는 것 같아요. EA의 그것도 그렇고. 아휴, 일단은 해봅시다, 신청. 했었죠. 아, 익스플로러로만 가능합니다. 귀찮네. 익스플로러로 켜서 해보겠습니다. 익스플로러 켜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 이래 이거?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솔직히 로브레이커즈는 기대를 저버렸어요, 저는. 제스타 때 해보고 나서. 로브레이커즈는 뭐랄까, 제가 원했던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리고 애초에 사람들이 센스, 그러니까 게임을 받아들일 자세도 안 돼요. 그러니까 자세? 게임을 받아들이려는 느낌도 잘안 들고. 그리고 애초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아예 모드 자체를 모르더라고요. 저도 솔직히 몰랐어요, 처음에는 당연히. 근데 아왜 이래 이거.
백스님 왜 안 들어가죠? 됐다. 저도 처음에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 게임이 뭔지. 그래서 오버워치 잘 안 하죠, 저는. 스페셜포스도 간간히 합니다. 저는 띄어쓰기가 좀 많이 된 것 같다. 멈췄다? 이럴 리가 없어. 의사양반 됐다. 신청 완료. 일단은 신청은 했습니다. 제가 프론티어 이거는 꼭 해볼게요. 제가 하이퍼 유니버스는 시간이 못돼서 못했었는데 이거는 꼭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합니다. 그래도 솔직히 그러니까 FPS 게임의 가뭄기인데 유일하게 오버워치가 딱 터트려주고 나서 그 다음에 나오는게 아이언 사이트였지만 넥슨이 넥슨 아메리카라는 변수를 두고 그리고 EA라는 변수 카드를 꺼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될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일단 확실한 거는 PC방에 따라서 달렸어요. 왜 PC방에 따라서 달렸냐 하면은 사람들이 많이 한다 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e스포츠에 관련한 프로팀을 많이 만들 수 있다, 프로팀에 대한 인재를 많이 구할 수 있다 라는 건데 그렇지 못한다면은 끝. 그러니까 일단 FPS 게임의 수명으로서는 난 배틀 게임이다 보니까 PVP가 엔드 컨텐츠예요. 그러니까 플레이어 대 플레이어가 엔드 컨텐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저가 보고 싶은 거는 초고수의 플레이, 약간 좀 트롤 플레이를 원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 중에서 e스포츠가 제일 꽃이라고 할 수 있죠. 꽃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하느냐 안 하느냐가 많이 달리는 문제고 애초에 플레이어 대 플레이어라서 사람이 없으면은 뭐 당연히 뭐 할 사람이 없으면은 뭐 그것도 수명이 죽은 거죠. 그렇게 되죠. 다운로드 되나요? 안 되는구나. 네,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사양도 그렇게 높은 것 같지는 않은데. 아, GTX 662g 2g이래 2기가 i3에 권장사양 이 정도면은 일단 확실한 건 첫 번째 렉 끊김 없어야 되고 두 번째는 낑기거나 버그 같은 거. 근데 이게 자 카스온 2 서포터즈 할 때 그러니까 알았던 건데 카스온 2랑 소스랑 똑같잖아요. 소스 핵을 카운터 스트라이크 2에 그대로 쓰면은 그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영상을 봤어요. 직접 유튜브 영상을 봤는데 그렇기 때문에 타이탄폴 1도 1 핵을 온라인에서 쓸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아무튼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들긴 하네요. 저는 지금 보고 싶은 게 여기 타이타폴 온라인 내부에 자유 게시판을 풀었으면 어떨까?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좀 들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일단 아마 게임 웹진에서 기사 났을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안 났으려나? 네, 아무튼 일단은 기대 반, 우려 반으로 시작하는 타이탄폴 온라인입니다. 일단 현재는 저는 지금 파판 15를 하고 있는데, 근황을 말씀드리자면 제가 1화 2화는 파판 15는 1화 2화는 저작권이 걸려왔어요. 처음에 그냥 뭣도 모르고 그냥 BGM을 키고 한 상태여서, 그래서 다시 그거를 삭제를 하고 다시 1화 2화를 다시 찍었죠. BGM 노가다 하긴 싫으니까요, 저는. 애초에 1화 2화를 지금 거의 2시간 가까이 하긴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눈물을 머금고 다시 했습니다만, 찍은 게 7시간이 되어버렸어요, 1화가. 1화가 7시간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것도 좀 나눠야 되나 생각하기도 했고, 생각을 하고 있기도 하고. 네, 아무튼. 일단은, 네. 파파는 뭐 계속해서 올리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타이타임프 온라인이 좀 많이 걱정되긴 하네요. 저는 제가 원하는 거는, 그니까, 한국에서 느낄 수 있는 새로운 FPS인데, 생각을 별로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너무 양키 센스인 것 같긴 한데. 네설키라면 오버워치도 그렇긴 했죠, 근데. 오버워치도 그렇긴 했죠. 좀더 봐야 될것 같긴 하고. 그래도 확실한 거는 아이언 사이트보단 낫다라는 거죠, 당연히. 당연히. 리스폰이 누군데. 타이탄폴에 IP가 있지. 이거 아마 외국 신문에도 아마 기사가 날것 같은데. 타이탄폴 온라인은 되게 이례적인 거잖아요. 타이탄폴 자체가 이미 유료 게임이다 보니까. 현재는 타이탄폴 2는 되게 좀 호평받고 있는 게임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기대도 되게 많이 할것 같고. 그러니까 현재 리스폰이랑 과거 타이탄폴 1을 만들 때 리스폰 엔터테인먼트가 다르니까 기대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외국에서도. 나중에 스팀판이 나온다면 스팀판이랑 또 비교를 해야 될것 같고. 네, 무튼 여기까지 타이탄폴 온라인의 소식이었습니다. 소식이 좀더 생긴다면은, 네, 영상을 좀더 찍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신청했어요. 신청했습니다. 신청을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아이고. 네, 저는 진짜 전 타이탄폴 얘기 나올 때마다 전 모바일 게임인 줄 알았는데, 모바일 게임도 나오고, 근데 그 모바일 게임이 아메리카 거였어요. 근데 진짜로 타이탄폴 온라인이랑 EA랑 체결을 맺어가지고 타이탄폴 온라인을 이렇게 PC로 내놓을 줄이야. 몰랐지. 네, 여기까지입니다. 이 늦은 밤에, 네, 갑자기 생각이 나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